안녕하세요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옆에 계신 잘생기고 멋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이분을 파핀여 주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파핀여주입니다. 네,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은 제 택시, 하늘에서 준 저의 선물, 제 영혼을 흔든 그녀, 박인희 씨를 소개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올해도 결혼한 지 13년째거든요. 하늘에서 이런 멋진 선물을 보내주신 덕분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파핀여준 씨와 저 박예리가 만났더니 전통과 현대가 만났다, 춤꾼과 소리꾼이 만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 사실 저희는 어쩌다 만났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곡이었는데요. 어쩌다 마주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어쩌다 만났지만 이렇게 다 함께 멋진 공간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시는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준비한 곡 즐거운 인생 들려드릴까 합니다. 네, 그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좋다, 좋아. 이렇게 평창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정말 좋네. 이렇게 좋은 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가 가봅시다. 멋지고 좋다. 주고 있네. 우리
용의 기운을 받아서요 2024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볼까요? 얼씨구! 언제나 즐거운 열심히 추다가 이거 이어폰이 빠져버려가지고 네 동작은 몇 개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파핀현준 씨가 정말 많은 제자분들을 길러내셨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입니다. 네, 제가 여러 아티스트를 가르쳤죠. 예전에 장우혁 씨, 이준기 씨, 보아 씨, 그리고 2PM, 원더걸스 등등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가르치고 트레이닝했지만. 단연 으뜸은 박예린 씨입니다. 저 이렇게 사랑받고 살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. 전 세계인이 찾는 곳이 바로 이곳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입니다. 이번 올림픽도 청소년 올림픽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평창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곡인데요.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 우리의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그분의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야.